1942년생인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당선인으로 세 번의 도전 끝에 대권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박원경 기자가 당선인의 정치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1942년 11월생인 바이든 당선인은 1970년 델라웨어주 하원 의원에 당선되며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2년 후인 1972년엔 만 29세의 나이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역대 최연소 상원의원 당선이었습니다. 이후 잇따라 6선에 성공하며 순탄한 의회 경력을 쌓았지만 대선 도전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만 45세이던 1987년 민주당 경선에 나섰지만 연설 표절 논란 등으로 중도에 사퇴했고 이후 뇌동맥 질환으로 쓰러져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2008년 두 번째 출사표를 던졌지만 오바마와 힐러리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경선 초반에 포기했습니다. 부통령 재임 중이던 2015년 차기 대선 출마가 점쳐졌지만 이때는 장남의 사망으로 꿈을 접습니다. Closes the window on mounting a realistic campaign for president. That it might close. I've concluded. 고령의 나이 탓에 대선 도전은 끝난 듯 했지만 2016년 힐러리의 패배로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분명한 색깔이 없는 조정자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뚜렷한 반대 세력도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대항마로 낙점받았습니다. This is our moment. This is our mission. May history be able to say that the end of this chapter of American darkness began here tonight. 36년간의 상원의원과 8년간의 부통령에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